6월은 현충일과 60만 세 운동, 6.25 전쟁일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와 번영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에 오늘 위클리 대담에선 한국성 경기남부 보훈지청장님을 모시고 6.25 전쟁과 정전 70주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장님께는 1년 중에 좀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그 남부 보훈지청이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남부 보훈청장 한국승입니다. 먼저 SK 브로드밴드 우리 동네 BTV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실 기원합니다. 우리 경기남부 보훈청에서는 수원 특례시를 포함한 화성, 평택, 안양, 과천 등 10개 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6만여 가구 20여만 명의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지원, 의료, 재가복지 서비스, 국립묘지 안장 등 다양한 보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들에게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그 사업을 위해서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다양한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 주면 바로 이제 6.25 전쟁일입니다. 뭐 이 6.25 전쟁에 대한 뭐 이제 이야기는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시청자들에게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25 전쟁은 북한이 73년 전 폭풍 이사사라는 암호명으로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기습적으로 남침을 함으로써 발발한 전쟁입니다. 전쟁 발발 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밀려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달했을 때 유엔군이 참전을 하였습니다. 유엔군 참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대동강 넘어서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통일을 눈앞에 두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의 양상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지루한 공방전이 53년 7월 27일 정전이 되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전쟁, 6.25 전쟁 3년 1개월, 1129일 동안에 국군과 유엔군 77만 명이 전사하시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280여만 명이 희생을 당하였고 아울러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3년 1개월 동안의 경제적 피해는 국민 총생산 2년치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당시에 이제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 용사분들 한 몇 분 정도 지금 살아계신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그분 6.25 어르신분들이 평균 연령이 93세입니다. 이제 아주 고령이신데 전국에 한 5만 8천여 분 계십니다만 그중에 한 2, 30% 정도만 지금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예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6.25 전쟁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제 발생한 그런 전쟁이다 보니까 우리 경기 남부 지역의 전투도 굉장히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중에 좀 대표적인 전투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투 중에 우리 경기 남부에 이제 벌어진 전투 이제 두 가지 정도에서 의의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유엔군이 첫 전투한 초전 전투, 그러니까 경기도 오산에 있는 중미릉 전투. 그 전투는 6.25 전쟁 발발 10일 만에 미국 특수임무부대인 스미스 부대의 540명이 북한군 전차대대와 함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전투는 좀 밀렸지만 540명 중에 181분이
전사하시거나 실종을 달아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전투가 북한군한테 유엔군을 있다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되고 부산에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있는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후 스미스 부대원 중에 생존한 대원이 1955년도 오산 중비는 전투한 지역에 와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에 540개 부대원 인원수만큼의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고 매년 첫 전투한 7월 5일에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전 70주년이다 보니까 그 부대원하고 미군하고 저희 국군도 해서 그 오산시와 본부와 함께 좀 더 특별하게 의미 있게 성대하게 거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의왕에서도 좀 유명한 전투가 있었죠. 예, 예, 네. 예. 의왕을 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왕의 모락산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 산을 넘어가면 서울로 바로 진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서울을 지키고자 그 교두보를 확보했는데 우리 국군의 탁월한 실력으로 중공군 7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중공군을 후퇴하게 만들었고요. 그 전투에서 저희가 올 가을에 그 당시 전투 후에 아직 찾지 못한 우리 호국 영웅님들을 찾기 위해 유해 발굴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매년 저도 이제 의왕시 취재도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매년 이제 그 유해 발굴단이 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해 발굴단이 이렇게 좀 그 조사를 하면 뭐 한 해 좀 몇 기 정도 이렇게 유해를 찾는 편인가요? 보통 그 유해 발굴 작전을 할 때 조금씩 지역을 달리합니다. 그 당시에 유해를 발굴할 때도 있고 또 유해를 발굴 못하면 그 이제 유품. 그래서 이제 그 전 당시에 모든 전쟁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품까지 이제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해를 발굴하면 저희가 또 DNA 분석을 해서 유족을 찾아드리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올해가 또 이제 정전 70주년이 되고 하니까 올해는 좀 더 이제 많은 좀 유해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유가족 분들의 어떤 좀 한 이런 것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 올해가 6.25 전쟁과 관련해서 좀 되게 의미가 있는 해다. 지금 아까 이제 정전 70주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셨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내용 좀만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올해 정전 70주년인데요. 그 6.25 전쟁 3년 1개월 1129일 동안의 그 우리 남과 북의 이제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지금 정전입니다. 종전, 전쟁이 끝났으면 더 좋았을 일을, 그러니까 정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전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정전 70주년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정전의 의미가 굉장히 좀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인 거잖아요. 좀 이제 시작의 의미를 좀 많이 두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양 뭐 국제적인 거하고 조금 다르게 시작에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전쟁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해서 우리는 잊지 말자 그 아픔을. 네. 이제 서양이나 국제 같은 경우는 전쟁을 끝났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 전쟁 끝이 평화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전 70년, 그러면 평화 70년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정전 70주년의 메시지가 어메이징 70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놀라운 70년 뭐 이런 그 의미인 것 같은데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 정전 70년, 어메이징 70.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6.25 전쟁 후에 수많은 원조를 받아서 이제 경제 발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원조를 하는 나라로 눈부신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국가본부에서는 1975년부터 유엔 참전용사를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고자 다시 모셔오는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행사할 때 유엔 참전용사분들께서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시고 어메이징, 어메이징한 감탄사에 착안해서 올해 정전 70주년 사업을 어메이징 70. 그 어메이징 70이 저 기사님도 보시다시피 엠블럼입니다. 네. 이 엠블럼이 보시면 그 그대로 어메이징 70. 그 요 70의 7자부터 해서 좀 기울어져 있게 네,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네. 기울어진 각도가 22도입니다. 아.
그 22도의 의미는 유엔 참전국이 22개국입니다. 그 22개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인사를 드리는 그런 네, 느낌이 예, 아주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대한민국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한다는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메이징 70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예. 우리 그 이제 참전하셨던 유엔 그 용사분들이 어메이징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또 착안을 하신 거고 예. 또 70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예.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그 이제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 이 일상은 대한민국을 위해 위대한 헌신을 하신 애국선열과 호국 영웅 덕분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존중하고 기억하기 위해 다양하게 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분들을 최고, 최상의 예우로 보답하는 보훈, 그 이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민 통합의 힘이고 국가 발전의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 보훈청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